섬세한 포트의 결정판, 텐베거의 여신, 아이린의 넥스트레벨 시간입니다. 오늘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아이린 어드바이저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위원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어떻게 시장이 흘러갔나 생각을 해봤더니 위원님 말씀처럼 좀 박스권 흐름이 연출된 것 같아요. 거래소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 코스닥은 오늘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의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네. 일단 오늘 정도는 사실상 좀 쉬어가지 않을까. 사실 우리 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 이후에는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시간에서 좀 하락하다 보니까 아침에는 조금 밀리는 흐름이 보여졌는데요. 오히려 지금은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네. 양지수 모두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이제 시장이 연출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내주도 이제 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까 본다면은 요즘 시장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번 주에 FOMC 끝나고 연준의 이제 발언 파월 의장 발언 이후에 어느 정도 금리 정점론이 이제 제기되면서 좀 시장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또 2,500선 정도 가게 되면은 또 한번 이제 매물이 또 나올 수 있는데요. 2,500선 돌파.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2,500선 정도에서 바로 돌파 못하면 쉬어갈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더 2,500선 돌파 시도하지 않을까 말씀드렸는데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간다면은 물론 이제 2,500선 돌파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삼성전자도 지난번에 돌파 못한 6만 5천 원 돌파 시도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거기까지 흐름이 좋아 내주의 그 흐름은 좀 우리가 확인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뭐 어제장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제 메타 플랫폼스 실적 발표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 이슈하고 이제 주식 환매 이슈가 나오면서 굉장히 급등이 나와주었습니다. 관련해서 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조금 오늘 아침에 좀 움직임이 나와주었는데 큰 시세를 내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약간 주도주 중심 MP가 좀 약간 주도권을 쥐고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 또 이제 코세스나 이제 여러분들께 예전에 추천을 해드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코세스가 18% 급등이 나와주면서 전고점 돌파 시도했다가 윗골이 달아주었는데요. 뭐 그렇지만은 사실상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꾸준히 이제 관련 뉴스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실적도 좀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220불까지 목표가를 좀 높였다는 점 지금 자리에서 메타 플랫폼스 같은 경우 한 10% 정도 상단에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와준다면은 충분히 우리 시장에서 메타 관련주들 뭐 견인을 할 수 있다, 상승 견인을 할 수 있다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윗골이 달린 자리에서 좀 공략해 보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이 점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ECB에서 긴축 경로 예상대로 50bp 금리 인상 단행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한 번 더 50bp를 더 단행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4달에. 이어서 그렇지만은 비슷한 흐름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내려가다 보니 조금 확인을 해야 된다는 의견 나오고 있지만은 미국과 동일하게 유로존도 유럽도 마찬가지로 조금 금리 인상 폭도 줄여가면서 나중에는 이제 미국 시장하고 비슷하게 전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긍정적인 분위기가 계속 흥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마냥 안 좋다고 할 수도 없고요. 또 지금 자리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밀리는 것만 남았다. 예전처럼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다소 조금 조심스럽다. 그래서 조금 긍정적으로 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판단 잘 들어봤고요. 어제장에 메타가 좀 급등을 한 점들이 오늘 우리 시장의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으로 좀 이어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망도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자, 아이린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오늘의 특징주 알아볼 시간입니다. 미래 반도체 들고 오셨어요. 신규 상장주 랠리가 최근에 대단한데 이 종목이 또 특이한 게 삼성전자 출신 전문가들이 좀 구성한 기업이라서 앞으로 전망도 기대되거든요.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어제도 말씀드리고 종가에 보시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제 급등 이후에 종가는 무려 고점 대비해서 한 9% 정도 밀려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장 미래 반도체 같은 경우 짧게 이제 공략을 한번 말씀드렸던 제가 공개 방송 진행하면서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급등이 좀 장중에 24%까지 나와주었고요. 종가는 15%대 마감했지만은 오늘장 다시 한번 더 전일 고가를 뚫어내면서 22,400원까지 예, 돌파 시도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윗골이 달리는 흐름이 나와주었지만은 지속적으로 지수가 나쁘지 않다면 이 종목도 추가적으로 계속 약간 투기적인 흐름으로 좀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셔서 미래 반도체 소액으로 종가 부근에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제와 같이 오늘도 종가를 잘 지켜보다가 미래 반도체 소액으로 투자하시면 단기간에 큰 수익 날 수 있다고 하시니까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AS 본격적으로 받아볼게요.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제주항공입니다. 위원님께서 항공주는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주항공 말씀하신 후로부터 지금 37% 목표가까지 도달을 했는데 조금 더 들고 가볼지 아니면 관심을 더 볼지 궁금합니다. 자,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네. 차트를 보시면 양봉이 지속적으로 나와주다가 한 번씩 음봉이 좀 이제 출현이 되는데요. 지난번에도 음봉이 나오고 난 뒤에 꾸역꾸역 조금씩 11선을 타고 이제 지지를 해줬는데 오늘장 같은 경우 또 한 차례 한 4% 정도 장중에 밀어내는 흐름이 보여졌습니다. 뭐 기사가 하나 좀 나온 부분이 있는데 자 근데 이 기사의 주요 내용은 그것입니다. 자 무분별한 가격 인하 경쟁으로 인해서 실적이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이번 연도 이제 리오프닝이 이제 시작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도 중국 본토하고 홍콩 이동이 월요일부터 완전히 개방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발 이슈로 중국에서 여행 상품을 내놓았는데 우리나라 빼고 다른 나라들이 다 참여를 했더라. 우리나라는 거기서 제외됐다. 이 소식이 약간 악재가 아닌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악재 아닌 악재로 단기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사실상 오히려 15,000원 정도까지 밀어낸다면은 다시 한 번 더 또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사실 이 종목은 파동 매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말씀드렸는데 월봉상 흐름을 본다면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월봉 흐름을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조금은 알고 가자는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 항시 겨울에 이제 스타트를 해서 봄까지 이 흐름이 추세가 이어지는 흐름인데 자 겨울에 똑같이 스타트를 했죠. 그리고 리오프닝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만 원에서 지지를 해서 탄력이 나오는 이 첫 번째 한 달 동안 탄력이 나왔을 때가 저점 대비해서 한 48% 정도 됩니다. 48% 중에서 윗꼬리를 한 20% 정도 돌려내고 그리고 난 뒤에 그 네 달에 다시 한 번 더 탄력이 나와주면서 그 윗꼬리를 잡아먹는 양봉이 나와줬고요. 또 윗꼬리가 좀 달리지만은 꾸준히 상승 흐름이 타고 지속적인 상승 흐름 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오늘 봤을 때는 뭐 마이너스일 수 있겠지만은 추가적으로 좀 밀어냈다가 다시 양봉이 나와주면서 17,000원 돌파하는 뭐 분명히 17,000 돌파하는 그날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원데이 예 그래서 기다리면은 네. 좋은 소식 있지 않을까 싶고요. 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특히나 이제 우리 종목 우리 매수 수급 주체를 보면은 연기금에서 최근에 많이 들어왔는데요. 연기금에서 실적이 안 나오는데 예, 실적 못 나오고 가능성이 없는 종목에 투자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 전반적으로 15,000원 전후에서 짧게 잡으면 뭐 15,000 초반 조금 본다 15,000 중반 정도 매수가가 매집 평당가가 그 정도 되는데 600억 이상 물량이 들어온 만큼 그 물량이 지금 자리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뭐 관심있게 오히려 15,000원 전후까지 내려간다면 관심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실적 이슈는 우리가 지난 리포트는 아니고요. 기사가 나왔는데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이제 제시를 했는데 3분기 이미 지났습니다. 4분기 지났고요. 이제 1월이고 1분기고요. 앞으로 2분기, 3분기를 봐야 되는데 너무 기사 내용이 예전에 너무 안 좋은 쪽에 좀 집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저는 15,000원까지 밀어낸다면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 한길 가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지금 오늘 자체는 음봉이 보일 수 있겠지만 길게 보면 항상 우상향을 지금 그려가고 있기 때문에 17,000원까지 목표가를 좀 더 바라보고 계시기도 하고 연기금 매집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니까 제주항공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진약품 살펴볼게요. 이 종목은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꾸준히 수익을 줬던 종목입니다. 지금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11월 이후부터 보면은 쭉 우상향이거든요. 저희가 1월 2일에 다시 매수를 했으니까 지금 7% 수익권인데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아, 정말 너무 힘든 종목이죠. 왜요? 예, 하루하루 네. 이제 오늘 급등하는 종목도 오늘 사서 내일 네. 급등하는 종목들도 많은데 아, 이 종목 거의 뭐 한 달 동안 누워가는 흐름이 나와주었는데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 박스권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저점 지지를 해주고 화요일에 급등이 좀 나와주었죠. 짧은 급등이 나와주었는데 추가적인 탄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좀 강하게 움직인다면은 오히려 이제 영진약품 같은 경우 제가 4,0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렸죠. 지금 12% 수익 중인데요. 차분하게 가져가지 않으면 너무 힘든 종목입니다. 빨리 시세가 안 나오다 보니까 거래량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서 지금 자리에서 분할 익절에 들어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위원님께서 항상 너무 단기간에 큰 수익을 주다 보니까 수익이 나서 저는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너무 네,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렇죠. 네, 가서 봐야 수익이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진약품 4,000원까지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볼게요. 4x4고요. 이 종목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AS 받고 나서 상한가에 도달했고 다음날 추가 상승, 오늘도 광부합권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일지 궁금해요. 일단 더 끌고 가보기에는 살짝 높다고 보이는데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어서 지금은 조금 확인이 좀 필요하고요. 네. 사실상 그렇지만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 그리고 우리가 뭐 XR이나 뭐 AR이나 이런 관련주들이 바닥권에서 제달 전일 같은 경우 급등이 좀 나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추이를 보는 게 좋지 않을까. 18,000원까지 한번 밀어내는 흐름이 나오는지 오늘 음봉이 좀 나오고 있는데 큰 의미는 없지만 시가부터 따라 붙어서 이 종목이 더 갈 것이라고 마냥 생각하시면서 붙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덜 갖는 종목에 조금 집중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 종목 같은 경우 손절가를 잡고 들어가셔야 되겠죠. 물론 종목 좋습니다. 좋은데 탄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지는 이날 우리가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거래 상한가 들어갔고요.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홀딩하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상한가 바로 안착을 했고 그 이후에도 11% 추가 파동이 나와주었습니다. 근데 이날 거래량을 보면 그 전날의 거래량 대비해서 거래가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이런 경우는 조금 쉬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x4는 손절 라인을 잡고 일단 분할 익절 시도를 해보는 게 좋겠고 18,000원 조정 들어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하시니까요. 참고해보시기 바랄게요.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이로다입니다. 30% 수익을 주고 있는 종목인데 이로다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저께네요. 27% 슈팅이 나왔고 오늘도 시세가 좋아서요. 네. 이로다는 홀딩일까요? 네, 일단은 홀딩 전략을 좀 세워드리고요. 그 이루다 같은 게 어제장에 상한가 안착 못했는데 오늘 이제 어제장 상한가 가격 돌파해주면서 좋은 흐름이 한 번 더 나아주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이제 하이로닉이나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여러분들께 의료기기 관련주들 추천을 많이 해드렸는데 네.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리오프닝 쪽에서 굉장히 다시 한 번 더 이제 상승 그리고 전고점 돌파해주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루다도 더 이상 못 갈 게 아니죠. 바닥권에서 너무 안 움직여서 조금 실망스러웠지만은 그렇지만 갈 때 한 번에 이렇게 급등이 나와주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상승 예, 좀 더 노려보자 말씀드리면서 지금 자리에서 반 그리고 좀 더 상승 시에는 또 반 정도 수익 챙겨가시면서 전략 가져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를 때마다 수익을 챙겨가자인데 이미 이 종목도 목표가를 달성했잖아요. 그쵸, 어디까지 네. 2차적으로는 보면 괜찮을까요? 자, 지금 자리가 사실상 네. 정고점 부근인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해 8월 달에 고점 부근이 한 8,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8,000원을 강하게 뚫어주는 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뚫어주지 못한
하면 또 쉬어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뚫어주느냐 못 뚫어주느냐를 좀 확인이 좀 필요한 상황이니까요. 지금 자리에서 어느 정도 한 6, 70% 정도는 익절하시고 추가적으로 상승 시에는 8,000원 지지 여부 확인하면서 대응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8,000원 돌파 여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AS 정리해보고 오늘 위원님께서 특별히 가지고 오신 종목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위원님께서 바로 공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암호센스를 네.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암호센스 하면 여러분들 이전에도 여러분들께서 전기차 하면 우리가 뭘까 생각납니까? 이제 충전소 생각이 많이 나잖아요. 인프라 쪽으로. 네, 그렇죠.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장 조금 밀어낸 흐름도 보여졌지만은 사실상 우리가 조금 시간적으로 지켜본다면은 다시 한 번 더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주말 앞두고 좀 무게가 있는 종목들은 탄력이 빨리 안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같은 날 조금 음봉이 있다면 잡기도 좋고요. 아모센스나 유라테크나 이런 종목들은 다시 한 번 더 탄력이 한번 붙을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과학기술부에서 전파법 시행령 그리고 관련 고시 개정을 완료했다는 소식이 지난번에 전해졌었는데 그때도 뭐 크게 움직이지는 못했지만은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았고 상승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번 연도부터 전기차용 무선 충전기가 상용화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주가가 많이 급등했다가요. 많이 밀어낸 만큼 지금 자리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UWBB 기술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에 탑재한다는 소식이 있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에서 뭐 조금 더 러프하게 본다면 13,000원까지 그렇지만 13,500원 정도까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현재가에서 14,000원 예, 현재가 14,000원 제가 말씀드리고 갑자기 1% 정도 뛰는 흐름인데 네. 예, 종가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 예, 항상 지금 잡으시면은 비싸게 잡으실 수 있으니까 종가에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는 15,000원 제시를 해드리는데요. 사실상 15,000원 이어서 16,000원까지도 탄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분할로 좀 대응하시고 하면 15,000원 왔다고 해서 던지듯이 매매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제가 좀 너무 짧게 잡아드렸는데 16,000원 이상도 보셔도 무관하지 않을까. 탄력이 붙으면 강하게 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또 손절가는 러프하게 13,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한 종목이네요. 오늘의 종목은 암호센스였고요. 뭐 지금 자리에서 뭐 13,500원 자리도 좋지만 오늘 종가를 잘 체크해서 매수하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 13,0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릴 테니까 네, 가격 전략 참고해보시고요. 목표가 15,000원에서 16,000원까지 계속 지켜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기 바랄게요. 아이린의 넥스트 레벨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위원님 보내드릴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